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이카가 2007년부터 3차에 걸쳐 베트남에 지원한 한배 산업기술대학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일이 채택하며 시장경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연평균 6.5%에 이르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현대화된 산업국가 달성을 위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베트남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업기술 기능인력의 양적, 질적 확대입니다. 코이카는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전략에 발맞추어 고도화된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여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자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한배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하고 기술대학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현 수준의 정비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약 1,330만 불 규모를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 230만 불 규모의 예산으로 한배 산업기술대학 설립을 지원한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한배 산업기술대학이 4년제 기술대학교로 승격될 수 있도록 2차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3차 지원 사업은 4년제 기술대학이 된 한배 산업기술대학의 직업훈련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고도화되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전 세계 많은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코이카도 베트남의 여러 국가에 직업훈련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직업훈련원 사업이 베트남 산업기술대학처럼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진 않았죠. 그렇다면 베트남 산업기술대학 지원 사업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간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평가들에서 가장 흔히 지적되어온 사업 추진 개선 필요사항들로는 1.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기자재의 선정, 2. 졸업 후 취업연계 저조, 그리고 3. 교사 역량 미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한배 산업기술대학 지원 사업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1에서 3차에 걸친 사업 경험을 토대로 한배 산업기술대학 지원 사업에서는 기자재 선정 시 유지보수가 어려운 국가의 기자재 선정은 배제하였습니다. 대신 산업체의 요구와 개편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총장 이하 학교 관리자들의 심층 토의를 거쳐 적절한 기자재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된 기자재에 대한 검수도 수원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지원된 기자재의 활용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 취업률을 주요한 성과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2018년 졸업생 874명 중 797명, 약 91.2%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해내게 된 것이죠. 취업률뿐만 아니라 졸업생을 고용한 고용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데요. 상기대 졸업생의 역량에 대한 고용주 만족도는 100%로 매우 만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기대의 졸업생들은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며 높은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급 인력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량 향상과 적절한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대학의 교사 56명은 베트남의 교수법 경진대회, 지역과학연구 경진대회, 국가교수지원 경진대회 등 유수의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역량 향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1.6%가 교사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죠. 교육과정 적합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91.8%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원국과 수원기관의 높은 책임감과 주인의식도 아주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한배산업기술대학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공식 인정받고 웅해안상 주변 산업단지에 고급 기술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명확한 조직 발전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배산업기술대학은 사업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 주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요인들에 힘입어 한배산업기술대학 지원 사업은 향후 베트남 직업훈련대학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한배산업기술대학은 2009, 2014, 2015년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우수메달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에는 베트남 주석으로부터 노동훈장을 수여받은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국가중점 지원학교로 지정되어 정부의 재정지원 및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구성원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 한배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직업훈련 사업들이 흔히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낸 덕분에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인 것 같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베트남 한배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더 보완할 부분은 없었을까요? 사업을 평가한 평가팀에서는 직업훈련 사업에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경우 프로그램 간 중복을 조정하고 강의 분야에 더 나은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초빙한다면 더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내 건축 설계와 시공이 포함될 경우 건축 계획 시점에서 건물 사용 계획을 선제적이고 확실하게 수립한다면 완공 이후 건물 사용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보았죠. 코이카는 베트남 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협력국에서 제2의 산업기술대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이카의 노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해주세요.